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패션 카사노바 홍도기 김건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인트로는 사실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네.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만남을 시작했는데요. 맨날 제가 제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찍으니까 새끼 감도 안 뛰셨노? 이런 댓글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온리 연남에 위치한 되게 고물가 시대 비싼 시간당 4만원짜리예요. 3시간을 내어였습니다. 총 120달러 맞나요? 거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왜 여기 왔냐, 엄청난 할인 혜택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이 홍도기 시청자분들과 거머행님 시청자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명한 소비를 하면 좋잖아요. 네, 이왕 살 거 네. 조금 더 싸게 사고 좋은 가격에 사고 맞아요. 좀 합리적으로 사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맞이 뎁스라는 플랫폼 소개입니다. 검언님은 뎁스라는 플랫폼을 아시나요? 아, 뎁스 같은 경우는 막 제가 엄청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남성복 시장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남성분들도 패션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시장이 커가는 것 대비 뭐 남성분들이 좀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만한 플랫폼들은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뎁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플랫폼들 중에서도 감도 있는, 똥기님이 그렇죠. 좋아하는 단어죠. 감도 있는 브랜드들을 하나 둘씩 소개를 하고 있고, 깊이감 있는 브랜드를 좀 보다 높은 할인 할인율로 패션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쇼핑할 수 있고 멋도 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덧붙이자면 뎁스라는 플랫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하는데 할인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80%예요.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뎁스 플랫폼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들어가고, 기존 가입자분들 포함, 신규 가입자분들 포함 전부 다 20% 할인 쿠폰 혜택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세차세차를 준비했거든요. 총 18가지 브랜드가 오늘 영상에 소개될 거고,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브랜드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착장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아마 구매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첫 번째 착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착장. 너 죽었어. 내가 너 잘 입을 거야. 첫 번째 착장입니다. 어때요, 가봤네? 아니 근데 사실 뭐 홍토기님이 평소에 좀 보여주는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 냄새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착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셔츠는 블루 선플라워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셔츠 입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웨스턴 셔츠가 아닌 요 중간에 보석 같은 실버로 들어가 있는 건데, 빛이 나서 여성여성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너무 웨스턴틱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가 가미된 단품으로 입었을 때 제 웨스턴 셔츠를 입었는데 저 바짝거리는 건 뭐야? 시강, 시선 강탈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또 웨스턴 무드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위에는 디엔서 코트인데, 코트를 거쳤을 때 살짝 웨스턴 틱한 코트와 웨스턴 틱한 셔츠를 매치했을 때 컬러 매치 자체가 데님에다가 저런 브라운 계열의 살짝 스웨이드 느낌 나는 거를 매치했을 때 저는 좀 그냥 무난빵? 웨스턴 코디 하면은 떠오르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컬러? 뭐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컬러 조합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쁘잖아. 그리고 봐도 맞아요. 그리고 코트 특징이란다면 살짝 애매한 기장감이 특징인데, 이게 너무 어중간하다는 뜻의 애매함이 아니라 이 이쁜 애매함이 있어요. 그 길이감을 잘 맞춰놓은 코트라서 착용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착용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실루엣이 나왔어요. 바지는 사실 고민했었는데 이제 플라스틱 프로덕트라고 국내에서 너무 잘하는 브랜드고, 대표님이랑 마팔이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오, 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마침 또 바지가 나 오늘 좀 끼버리고 싶어? 이런 느낌을 줄 때 이런 컬러를 즐겨 입거든요. 올리브? 네, 올리브 이렇게 매치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아메리카 캐주얼 틱하지만 외선적인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도 들어가 있고 네.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어? 주식이 뭐야? 좀 끼버리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 설명해도 될까요? 네. 자, 좀 약간 왜 이렇게 좀, 네. 저는 사실 뭐 어떤 막 엄청나게 뭔가 멋을 좀 끼를 부린다기보다는 그냥 요즘같이 이제 쌀쌀한 날씨에 남성분들이 좀 이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좀 멋을 부릴 수 있는 느낌으로 착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일단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사실 니트. 왜냐면 이제 FW 시즌에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멋도 은은하게 낼 수 있는 품목이 저는 니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 이런 그레이 컬러가 좀 멋있더라. 맞아. 그레이가 뭔가 좀 도시 적이기도 하면서 차분한 느낌이 있고, 또 이런 차콜은 저같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컬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니트도 좋지만 네, 그러면 좀 너무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취향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 있는 니트를 골라봤는데, 핏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핏감이라 굉장히 만족스러운 니트입니다. 어디 거죠 이게? 이건 플랫 거예요. 플랫 아, 거. 플랫이 아무래도 이제 데님으로 유명하지만 네. 평소에 이제 스탠다드한 옷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니트 같은 거는 사실 그런 플랫같이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구매했을 때 품질도 좋고 동의합니다. 예, 이런 디자인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도어라는 브랜드의 브라운 컬러 데님을 입어봤어요. 네.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무채색 컬러를 많이 즐겨요. 그러니까 블랙이라던가. 그렇죠. 근데 FW 시즌에 뭔가 블랙 말고 조금 다른 컬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저는 브라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 컬러의 데님을 골라봤고 이 컬러는 브라운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브라운 컬러라서 거의 무채색이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깊이 있는 브라운 컬러라서 사람이 좀 강직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신중해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담백한 룩 뭔지 알죠? 예, 예. 뭔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기보다는 달맹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골라봤는데 입어봤는데 핏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요즘에는 와이드만 고집하기보다는 뭐 조금 맞아. 더 레귤러한 느낌의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D31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약간의 그런 1970년대 그 당시의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패디드 자켓이에요. 근데 퀼팅 패디드 자켓이 아까 말했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 나 오늘 멋부려야지 아 나 오늘 뭔가 이렇게 뭐 왜 나보고 말해요? 나 오늘 일내야지 약간 네. 요런 스타일보다는 네. 그냥 나는 좀 추워서 퀼팅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었는데? 입었는데 자연스럽게 멋이 좀 묻어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막 엄청나게 여유롭다기보다는 적당하게 내 몸을 좀 감싸주는 그런 실루엣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요즘에 뭔가 편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꾸안꾸라 그러죠? 네. 꾸민데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을 선호해가지고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색깔들이 컬러들이 담백하잖아. 아 그쵸. 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블랙 없이 가고 싶었어. 첫 번째는 블랙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맞아. 이어서 그럼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코디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Let's go! 자 이어서 두 번째 착장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까 저부터 했으니까 이번엔 네. 형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번 24년도 FW 시즌에 어떤 아우터가 가장 멋있게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패딩도 아니고 코트도 아니고 바로 레더? 가죽 자켓입니다. 가죽 자켓. 인정합니다. 아 이게 사실 원래는 가죽 자켓을 입는다? 그러면 꾸몄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자들이 가죽 자켓을 입는 행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맞아. 좀 자연스러워졌다. 맞아요.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더라는 소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뭔가 트렌드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아니 새끼! 아니 그냥 뭐 레더만큼 남자가 멋내기 좋은 품목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 많이 익은 거지. 레더 자켓을 입음으로써 좀 은은하게 멋낼 수 있는? 왜냐면 요즘 또 빈티지한 무드가 굉장히 또 시장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레더인데 좀 빈티지한 무드의 레더니까 얘 너무 빤딱빤딱 꾸몄네가 아니라 되게 헌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멋이 흘러나온다. 근데 왜 자꾸 손가락은 저를 향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저는 어디 거죠? 네, 요 자켓은 바로 브랜드 MMIC입니다. MMIC. 아, 요 MMIC 레더를 제가 고른 이유는 요 브랜드도 1970년대의 그런 어떤 그 옛스러운 바이브 있죠.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죽 자켓이 굉장히 좀 옛날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멋있게 입고 다니던 점퍼 느낌? 실루엣도 조금 이렇게 멋있어요. 맥시한 네. 느낌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요 레더 자켓에다가 이너는 제가 이렇게 터틀넥을 입었어요. 이거 이쁘더라고. 네. 이게 이제 노이어의 롤렉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터틀넥 하면은 이제 쫙 달라붙으면서 한번 접어야 되잖아. 네. 근데 접지 않고 이게 좀 망가졌을 때 자연스러운 뭔지 알죠? 자연스러운 드리핑. 예. 네. 표현 좋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에 좀 헝클어진 느낌이 좀 쿨한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쿨한 소재의 가죽이랑 매치해서 그치. 극대화되면 그러니까 저는 가죽에 여기가 이렇게 비잖아 채우면은 네. 근데 여기에 좀 채워진 느낌이 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브라운 컬러의 롤렉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들이 겨울에 블랙 말고 멋낼 수 있는 컬러는 브라운이라 생각해서 브라운 입어봤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플랙과 언어팩티드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너무 이쁘다. 이제 사실 언어팩티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잖아요. 플랙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언어팩티드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의 시그니처가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 이런 좀 컬러가 다른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두는 게 이 디자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플랙과의 협업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허리 밴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굳이 내가 벨트 차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뭔가 멋을 낼 수 있는 연출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데님과 터틀넥과 가죽 자켓 해갖고 캐주얼하지만서도 은은하게 또 이렇게 멋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이쁜 착장인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할인율까지 어마어마하다는 점. 내가 나와서 할인을 차려야 거잖아. 또 챙겨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 또 다음에 제 착장인데, 저는 항상 착장을 꾸밀 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착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 살짝 야성미적이면서도 살짝의 섹시함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지게끔 착장을 꾸몄어요. 안쪽에는 그냥 흰색 나시, 아무것도 없는 나시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셔츠는 KND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셔츠입니다. 근데 좋은 게 정말 그냥 웨스턴의 기본적인 체크 들어가 있고, 컬러 기본빵이고 무채색이고 레귤러 핏. 근데 가격이 3만원대. 이거는 말이 안 돼. 던지시네요. 네, 그냥 던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은데 상품성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위에 아우터는 음향이라는 브랜드의 아우터인데, 이게 저희가 팝업을 몇 번 했었잖아요. AAOA나 했었고, 맞아요. 원드롭 팝업도 했었고, 그때마다 주목을 많이 받던 브랜드가 음향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팝업에서 이 아우터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플로럴 자켓인데 꽃처럼 이렇게 레더가 회색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섹시미를 연출할 수 있다. 살짝 원단이 트위드한 재질이거든요. 네. 남자가 트위드 요즘에 솔직히 많이 입어. 많이 옛날에는 많이 배척됐는데 요즘에는 원단이나 어떤 스타일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트위드를 채용한단 말이죠. 네. 그런 트위드 질감에 목걸이 이런 악세사리 적극적인 활용. 상의 쪽에는 살짝 남성미 넘치면서 야성미적이 넘치면서 살짝 야해 보이는 야해요. 저 남자 침대에서 어떨까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팬츠는 무명이라는 브랜드의 팬츠인데 이것도 할인폭이 엄청나게 커요. 아마 잠복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상의를 살짝 레귤러한 핏감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팬츠도 살짝의 레귤러함으로 맞춰서 요즘에 너무 와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드 많이 입으시잖아요. 오히려 지금 살짝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 이런 핏이 개인적으로 더 이쁘다. 그리고 끝은 살짝 슬릿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슬릿돼 있고 살짝 핏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추구미 착장 꾸며봤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 보시죠. 렛츠고!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한 개 더 있어요. 이거 하고 아우터 한 개 해달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계속 제 옆에 사람이 바뀌는 느낌. 이번 착장은 어떤 느낌이시죠? 아, 이번 착장은 네. 시골 컨츄리하면서 향토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의류입니다. 전체 컨셉은 좋아요. 비니는 오가프라는 브랜드의 살짝 문양이 뭔가 인디아나 같아요. 맞아. 약간 그런 토착적인 그런 문양의 비니를 과감하게 써봤어요. 제가 그 여성분이 쓴 모델 샷을 봤는데 그 샷을 보고 이거를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하던 느낌은 아닌데 모델 차이로 여튼 너무 이뻤다.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닐 한번 써봤고, 상의는 이꼬르라는 브랜드의 후드티입니다. 인디언 이끌여진 컬러가 너무 좋다. 이것도 일부러 그래픽인 약간의 그런 인디언 느낌을 맞춘 거죠 지금. 맞아요. 인디언 그다음에 인디언 부족장의 어떤 그런 문양. 네. 그리고 아우터는 역시 제가 또 좋아하는 RSS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티칸. 저는 모든 착장이 이때까지 세창 작품을 드렸는데 웨스턴적인 요소가 다 함축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적인 그런 컨셉슈얼함에서 얼마나 살짝 풀어가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아더 컬러가 블랙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보다는 지금 브라운이 조금 더 제 취향이다. 그리고 이렇게 톤을 매치함으로써 뭔가 비슷한 컬러감의 이웨들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 브랜드를 보고 여러 가지 피스들을 봤거든요. 다른 착장도. 근데 이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자켓, 뭐 니트, 이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까지 자기들만의 멋있는 그런 무언가를
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아, 보자마자 너무 매력에 빠져서 그런 걸로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약간의 그런 인디아나 네. 그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알겠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전 되게 멋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부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재밌어서 네. 이런 찻장도 입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주기보다는 좀 그냥 덤덤한 느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요즘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빈티지한 무드를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 이제 FW니까 이런 MA1 자켓 같은 느낌의 이렇게 덤덤하게 걸치면서도 멋도 낼 수 있는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쳐봤는데 브랜드 아르반 제품이에요. 실제로 또기님 채널에서도 소개가 됐던 브랜드로 알고 있고 이번 시즌이 유난히 이런 뭔가 좀 사용감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입으니까 실제로 만족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디자인 자체가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니까 맞아요. 입을 때 부담 없잖아. 누구나 남녀노소 학생들도. 근데 입었는데 또 이렇게 빈티지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멋도 나고 이너 같은 경우도 아르반입니다. 이너도 아르반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우터가 좀 빈티지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너도 마찬가지로 빈티지한 느낌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또 아르반이 이렇게 롱슬리브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고 밑단도 좀 이렇게 다 트였어요. 맞아요. 약간의 디스트로 데미지한 느낌의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일단 이 두 개의 합이 너무 좋았어요. 상의가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라멀마 매종의 팬츠를 입어봤는데 요 팬츠도 조금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요. 질감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겠다 상의랑 해서 골라봤고 일단 요거는 왠지 그런 작업복 베이스의 팬츠 같아요. 뭐 이런 고리라든지 뭐 포켓의 디자인이라든지 확실히 어떤 워크웨어가 떠오르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팬츠의 좀 특징은 기장이 엄청 길어요. 기장이 엄청 긴데 밑단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좀 잡혀있어. 밑단에 재봉을 몇 번 박아놓으셨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쌓이는 느낌 뭔지 알죠? 드레이핑 되는 느낌. 팬츠가 그 쌓이는 느낌 중요하잖아. 맞아. 근데 신발 위에 쌓이듯이. 네 근데 그 느낌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출된다는 게 또 이 팬츠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빈티지 샵에서 근무할 것 같은 셀프 느낌으로 맞아 스타일링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네 번째 아이템 소개하러 가시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아이템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착장이 아닌 아이템 한 개. 왜냐면 저희가 새 착장이었는데 요구를 했어요. 제발 한 개만 더 해달라. 제발 아웃사 한 개만. 제발 한 개를 무조건 넘어가줘야 된다 해서 한 개 한 개씩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라멀마 매종 입으셨던 바지의 아우터인데 요게 살짝 그런 느낌 약간 영국군의 근위병의 제복 같은 느낌. 왜냐면은 어깨 견장이라던가 요런 카라리스 금장 블레이저 요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약간 군복의 뭐 모든 의류가 그렇겠지만 군복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나 영국군의 근위병에 뭔가 영감을 받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기 어떤 느낌이 좋았냐면 요즘 남성분도 트위드를 정말 많이 입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소재의 다양성이나 그런 원단의 위트성을 많이 적극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트위드 자켓이 아닌 요런 약간 어떻게 보면 페미닌한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디테일을 흡사 무대 아이돌 느낌? 무대 아이돌 약간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인데 요것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자 가져와봤어요. 실제로 입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 솔직히 단품만 봤을 때 이제 옷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진짜 페미닌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 홍뚜기 같은 얼굴이랑 잘 어울릴까?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생각보다 아이돌상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었을 때 좀 묻어나는 옷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뭔가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좀 붙는 상의 크롭한 상의 이런 거 많이 즐기시잖아요. 약간의 그런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아우터를 사볼까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신 분들은 입어봐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홍뚜기가 잘 어울린다는 것은 모두가 잘 어울린다는 거.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말이죠. 근데 매기시죠? 아니 매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또기님이 소개한 브랜드예요. 이제 브랜드 무명의 좀 코티드 자켓 그런 점퍼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라이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라가 이런 스탠드 칼라에다가 조금은 벌키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확실히 멋있지만 아무래도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좀 뭔가 두껍기도 하고 맞아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가죽 특유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죽까지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약간의 코티드 느낌의
뭐 이런 점퍼 접근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가 되게 독특해요. 좋네. 가까이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크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잘자잘한 이런 텍스처도 신기하고요. 근데 또 만졌을 때 좀 포근한 느낌이야. 맞아, 맞아. 확실히 좀 뭔가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아우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포인트 자켓? 나는 자켓을 오늘 좀 멋을 낼 테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우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잘 어울려. 저는 이런 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원래. 잘 어울리는 거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리네. 그래요? 네, 아니 생각보다 무명이라는 브랜드가 그리고 좀 남성적이고 좀 네. 야해요. 아, 좀 섹시한 게 있어. 아 맞아 맞죠. 좀 맞죠, 섹시한 맞죠. 게 있어가지고 요거 특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아르반의 그 플라이트 자켓이랑 입었을 때 그 룩 자체도 빈티지하고 좀 멋있었는데 지금도 뭔가 괜찮죠? 의도된 향의 착장 같아요. 좋아요. 저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잘 묻는다 이런 느낌. 오늘 뎁스라는 플랫폼 블랙 프라이데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아이템 큐레이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관심 있으셨던 제품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조금 더 다양한 제품 둘러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번 기회 블랙 프라이데이 기회에 좋은 가격에 좋은 옷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프로필 링크 들어가시면은 뎁스 링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최대 할인율이 80% 거기다가 이제 신규 회원 가입하면은 추가 20% 근데 이제 기존 회원분들 또 추가 20%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맞아요.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최대 할인율 받으셔서 네. 마음에 드는 상품들 한번 가격도 확인 받아야지 좋을 것 같고 네. 분당 최대 10만원까지 11월 15일부터 영상 올라가는 지금 날짜로 오늘부터 22일 한 일주일간 인당 10만원은 아니고 최대 10만원이에요. 그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꼭 할인 꽉꽉 채워서 마음에 드는 상품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면 내가 산다! 내가 다 사기 전에 빨리 사야 될걸!